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무대를 펼쳐주신 So Lovely, So Gorgeous 뮤지컬 여왕 김서연. 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이제 머리를 지금 괜찮겠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목 디스크가 오는 거 아니냐, 무겁겠다 막 이러는데. 저 이거 쓰고 100m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벼워요. 훨씬 가벼워요. 진짜 제가 속에 머리만 괜찮으면 정말 체험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가벼워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도 머리를 다 하고 와서 그건 좀 스타일이 저희 입장에서 좀 이분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움직여야 되겠네요. 이런 거 해서 한 키스 좀 큰 거를 주문해 주시고 자 조심조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씨가 뭐 바닥을 잘 살피 못 떨어진 거 있어요? 손톱이 떨어져가지고 어떡해. 자 소연 씨 손톱 보신 분 있으면 얘기 좀 해. 손톱이 떨어졌대요. 손톱 어디요? 손톱이 전골이 떨어진 거 아니겠지? 아니 손톱이 어디 떨어졌어? 아니에요. 부끄러워라. 누나 여기 있다. 어디? 찾았어요. 찾았어요. 손톱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케이. 축하드려요. 아니 너무 좋은가 봐요. 아니 그걸 다 붙인 거예요 그럼? 네. 아니 공연 때는 네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오는데 너무 맨손으로 옮기가 그래가지고 붙였는데 이미 밖에서 하나 떨어져가지고요. 너무 TMI 죄송합니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수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조수미 씨입니다. 그리고 네. 함께 불렀습니다. 누구라? 뭐지? B입니다. 2021년. 뭐야? 올해. 아 진짜? 올해 수호입니다. 아니 원래 처음에 아니 저는 조수미 선배님이랑 팔로우 해가지고요. 부르신 거 봤는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팔로우 얘기가 중요해. 팔로우. 자 이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씨. 뒤에서 나와요. 아, 저 근데 머리 때문에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좀 뒤로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리가 들어가면 여기서 울리면서 들어가니까 진공관 여기서 저장으로 울려주니까 두상이 너무 진공관 에밀레 종처럼 진공관이에요? 진공관 두 번째는 들리지 진공관이죠 진공관 계속 울려 지금 싹 만들죠 자 김소영 바스밭 오픈 오 많이 좋아 너의 손끝을 내밀어 그 순간 나 하늘이 부르네 그날이 오면 함께해 그날 뭐 이런 거예요. 와. 자 앙투아네트의 소연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존으로 출발. 예. 자 여러분 여왕님이 나갔습니다. 너와 손끝이 맞던 그 순간 나 하나들 그날 하나들 그날 함께해 그날 코걸이 닫고 그냥 순간 툭 했는데 쭉 올라가네. 결과 보여주세요. 모두가 하나 돼서 팀플 했습니다. 팀플. 뻥튀기 튀어나와. 아니야 맞았어. 맞았어요. 그래 맞는 거 같아. 공개해 주세요. 무조건. 실패. 느낌이 센 문제 플레이. 상상 더하기 라붐. 아 이게 라붐 노래야. 정답입니다. 잘하신다. 머리가 들썩들썩거려.
정답. 자, 정답이 정답. 도와주세요. 자, 세훈 씨 도와주세요. 예, 예. 도와주세요. 키어 춤이라도, 키어 춤이라도. 자, 다 빨아갔어. 표정 보고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가. 와, 저, 원, 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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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이. 가발이 짧게 떨어지는데요? 가발이 살짝 늦죠? 가발이 살짝 늦게 떨어져. 거의 공연 홍보하러 나왔는데 아무도 안 보러 오면 어떡하죠? 저 비견의 여진공인데 어떻게 하죠? 자, 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놀토를 제대로 즐기고 계시네. 와. 뜨거워네! 어떡해! 아, 제가 이렇게 보이는지 몰랐네요. 원샷이 되게 높게 잡혔어. 머리 다 잡으시려고. 오스트리아인인데 네. 프랑스로 시집을 가서 베르사유에 살았죠. 네. 그렇다면 문제도 더 14살. 잘 맞출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머리가, 네라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네. 네. 머리가 네. 안에 누가 계시는 건 아니죠? 안에 조종해. 조종석이 있어. 조종석이 있대. 안에 조종석이 있대. 조종석. 안에 조종석이 있대. 아니, 매님 블랙박스. 머리 안에 조종석이 있어. 조종석. 조종석. 매님 블랙. 저 석훈 씨랑 완전 똑같아요. 오픈. 나나나나나 그림자. 그대와 함께하니 고통. 이제는 돌아가 처음으로. 자, 갑니다. 정답에 가까운 분. 아, 왜 짜증을 내요? 좋습니다. 자, 이제 글자 수 먼저 오픈합니다. 오픈! 29글자입니다. 90. 복정보입니다. 복정보. 세상을 떠난 연인이 남긴 CG 메시지입니다. 자, 붐청이를 씁니까? 한 글자 뭐 헷갈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래, 혹시나. 편하게 혹시나. 물어보세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혹시나? 있어? 없어. 너무나 정답인가 보다. 너무 완벽한가 보다. 이게 정답인가요? 그래, 오랜만에 그거 한번. 그래, 오랜만에 그걸로 할까? 예전에 한번 하지 않았어요, 저희? 많이 했지, 그래, 옛날에 많이 정답입니까? 했어요. 청아! 청아! 붕청아! 이게 정답입니까? 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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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누가 했던 거? 피오, 피오가 했던 거다. 피오의 파스가 정답입니까? 오, 귀여워. 네. 괜히 미안하네, 형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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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이고. 귀여워. 어떡해. 야, 해냈다. 야, 이걸 마실 줄 몰랐네. 와. 키도 세 글자 빼고 다 마신 거예요. 맞았어요. 대박.